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올해도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놓을 씨앗을 구입하였습니다. 요거는 초당 옥수수 씨앗인데요. 제가 이제 옥수수 씨앗은 주로 구입해서 100잎, 초당 옥수수 100잎. 요거는 두 봉지 구입했고요. 그리고 메뚜 호박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산마늘, 명이나물, 이것도 50잎 두 봉지 구입했고요. 그리고 용담, 야생화꽃 씨앗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오이, 백다다기. 이렇게 요게 몇 잎이냐면 50잎, 백다다기 50잎, 두 봉, 100잎, 그럼 오이 100개 모종 씨앗. 그리고 와송 씨앗도 뿌릴라 그리고 요거는 겹채송아는 몇 잎이야? 1000잎이네. 씨앗이 1000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백일홍도 꽃씨앗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요. 다시 요렇게 또 씨앗을 구입해서 제가 씨앗으로 모종을 심습니다. 백일홍 씨앗 두 봉지. 그 다음에 달리아 씨앗. 요거 달리아는 구근이를 엄청 많이 제가 작년에 캐서 보관했는데 다시 또 씨앗으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한 봉지면은 보통 몇 개가 한 50개 정도가 씨앗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세 봉지 한 봉지가 몇 잎인가? 와, 품종명 해가지고 다을리아. 요게 한 봉지에 100잎이 들어있네요. 100잎 씨앗 어디 갔어? 100잎 씨앗. 요거 제가 세 봉지 구입. 그러면 300 달리아 씨앗 300개 뿌리는 거고. 요렇게 해서 씨앗을, 그리고 제가 젤라늄 씨앗도, 젤라늄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멤버릭 샤이먼 분홍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흰색도 구입했고 씨앗. 그 다음에 젤라늄 핀토 스칼렛 30잎. 이 봉지 안에 30잎이 들어있어요. 씨앗 30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씨앗 35개 씨앗. 제라늄은 이렇게 씨앗으로다가 하고, 겨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자원형서부터 맨드라미서부터 메리골드 공작초서부터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오세미 농원에 야생화 꽃씨앗 뿌리기는 시작되었답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제 제법 봄이 다 되어와가지고, 와, 싹들도 쑥쑥쑥쑥 자라나고, 이쪽에 빈 공간은 제가 할미꽃을 하우스로다가 모종을 옮겼어요. 하우스에서 조금 더 일찍 싹이 나거든요. 저기로 쭉 가면은 요즘 복수초꽃이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초꽃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고요. 와, 크로커스 꽃도 이렇게나 싹이, 요게 다 크로커스 싹이랍니다. 그리고 복수초꽃, 와, 꿀벌이 하나가 포착을 할게요. 날라갔다. 요거는 복수초꽃이랍니다. 복수초꽃은 이제 오랫동안 아마 이렇게 피기 시작했죠. 5월달까지는 아마 피어 있을 거예요. 계속 복수초, 노란 복수초꽃.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와, 날씨는 엄청 좋고요. 저쪽에 까치집이 여기가 까치집인데,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까치집인데 까치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올해도 바오세미 농원의 야생화 꽃 씨앗 뿌리기 시작되었답니다. 영상 끝!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씨앗, 야생화 꽃 씨앗 뿌리기 바오세미 농원에 시작되었답니다. 복수초꽃 예쁘죠?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와, 크게 학대. 그리고 이제 싹들이 제법 엄청 많이 나네요.
복단싹도 나면서 베레베레 싹이 다 예쁘게 예쁘게 납니다. 수선화 싹서부터 이쪽에 히아신스서부터 이쪽에는 다 수선화 싹서부터 알리움 싹서부터 이렇게 난답니다. 그래서 바오세미 농원에는 텃밭 농사가 시작됐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 수선화 싹이에요.